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우리 의원 정세윤입니다. 저희가 매번 이 시간에는 순천시 의회 의원분들을 모시고 지역을 위한 고민들과 일상의 생각들을 좀 담아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순천시 의회 의원 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나은수 의원, 그리고 박혜정 의원, 그리고 유영갑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씩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 유영갑 의원님과 우리 박혜정 의원님과 함께해서 좋고요.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더 기분 좋습니다. 저는 왕조 이동을 지역구로 둔 순천시의회 의원 나은수입니다. 네, 박혜정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순천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역대 최고 지지율로 비례대표 의원이 된 박혜정 의원입니다. 낭만 행정자치위원회. 가명이죠. 네, 감동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입니다. 네, 감동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우리 유영갑 의원님도 소개해 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유영갑 의원입니다. 벌써 시민 여러분께 열심히 하겠다고 지지해 주시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현장을 누비고 당선돼서 입성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지지에 화답하고 있는지 돌아볼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는지, 잘못한 점은 무엇인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활동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우리 의원, 우리 지역민분들께 지방의회가 가까이 있으니까 좀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소통해 주시라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세 분은 같은 위원회 또 소속이라고 들었거든요. 나은수 위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일단 이 행정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나은수 위원님, 어떤 곳인가요? 우리 시에는 10개의 국소가 있습니다. 네. 우리들이 가장 밀접해 있는 행정, 그다음에 시민들의 복지, 네. 그다음에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 또 이 세 개의 국소와 직속 부서인 감사실, 또 기획예산실, 홍보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오직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도 하지만 정책 제안을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좀 제안을 해주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예. 네. 자, 보니까 이 의원님들께서도 그 위원회를 선택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 분이 오늘 나오신 분들이 다 같은 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세 분이 함께 또 선택하게 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감동을 주는 행정자치위원회를 그 하두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동행자위에서 가장 감동을 주고 있는 또 그림으로도 감동을 주고 있는 나은수 위원장님, 그다음 항상 기성정결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유영갑 의원님, 이제 유영갑 의원님은 제 짝꿍이고요. 네. 또 행정자치위원회 나은수 위원장님은 또 우리 저희 위원장님으로서 굉장히 좀 특별하게 또 더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세 명이 같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위원장님이시잖아요. 네네. 좀 두 분은 어렵진 않으세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외모에서 풍기는 느낌 그대로입니다. 우리. 편안하고 포근하시고 중국 부호와 같은 중국 부호요 중국 부호와 같은 이미지
세 분이서 참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가지고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박혜정 의원님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네. 비례대표시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1회 때 촬영을 했는데 1회 때 나오셨던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박혜정 의원님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한데요. 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순천시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부분들 많이 고민하고 행동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이제 제가 뭐 정당 활동도 해본 적이 없었던 터라 뭐 그 기존의 어떤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뭐 의식도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배워왔던 것들을 최대한 이 시정에 어떤 반영을 해보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한 어떤 비례대표라고 하는 부분을 꼭 남기고 싶어서 나름 그 학교 다닐 때 이상으로 공부도 좀 많이 해보고요. 네. 늦은 시간까지 좀 여러 가지 조례도 찾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뭔가 열심히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두 분께서는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어떠신가요? 본인이 본인 자랑을 다 하셔서 더 이상 처문할 게 있을까 싶습니다만 짝꿍으로서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짝꿍으로서? 네. 저도 조선, 저는 지금 재선입니다만 내가 과연 조선 때 저런 열정을 가지고 우정활동을 했던가에 대해서 저를 되돌아보게 만드신 의원님이죠.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우리 박혜정 의원님은 초선이시고 나머지 두 의원분들은 재선이신데요. 두 분께서는 또 재선이시니까 뭔가 동기동창 같은 그런 느낌도 드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동기동창이라고 했는데 이제 회사로 보면은 입사 동기고 군대로 보면 입영 동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 유영갑 의원님하고는. 그래서 좀 더 그런 잔정이 좀 많이 들었지 않았는가.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좋아합니다. 사람분 10살 차이 이상 나는데 절친이셔요? 절친이세요. 아, 우리 15살 차이 나죠. 15살 네. 차이가 나시는데 되게 젊어 보이시네요. 제가 나이 들어 보인다는 아, 그런 말씀 네. 아니고요. 네. 유영갑 의원님은 어떠세요? 같이 이렇게 뭐 실제로 이제 위원장님을 느끼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거리감 없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과 함께 7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저 또한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됐었고 실제 그런 모습들이 외부적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정말로 친구 같은 느낌이 그 속에서 발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동기동창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유, 네.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아, 네. 예. 저희가 볼 때는 조금 과한 애정 표현들을 가끔 합니다. 좋겠어요. 네. 네. 자, 오늘도 그런 모습이 또 나오시는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의 좀 정치 생활 전에 이력을 좀 봤더니요. 우리 나한수 의원님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수채화에 있어서 정말 넘사벽에 대가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그 이력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사벽이 뭐죠? 넘을 수 없는 이런 벽, 너무나 대단한 뭐 이런 말입니다. 아유, 네. 과찬이시고 저는 뭐 시골 화가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림을 하다 보면 늘 새로운 길을 또 찾게 됩니다. 그림이라는 창의적인 영역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좀 하다 보니까 정치도 이와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새로운 길인데 한번 해보자. 이제 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 그림과 정치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은 이제 잊지 않으려고 하는 정도의 분만 잡고 지금 이제 정치라는 토끼를 쫓아서 네.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희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늘상 이렇게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또 나한수 위원장님은 예술가직의 어떤 그런 시선으로 항상 바라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유영갑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항상 본인이 농업에 종사를 또 하시고 직접 또 하고 계시고 하니까 그렇죠. 늘상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시선이 농민을 위주로 또 네. 농민한테 어떻게 하면 또 복지가 이루어질까 이런 쪽으로 주로 보시더라고요. 네, 정말 이 의정 활동에도 그 살아왔던 길들이 그대로 이렇게 묻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분의 이야기도 좀 더 들어보고 싶거든요. 일단 아까 말이 나온 김에 유영가 의원님 농민을 위해서 살아오셨고 또 농민으로 살아오셨고 또 그렇다고 예. 들었습니다. 네. 외모하고 어울리지 않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정치라는 영역이 딛고 있는 두 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우리 나주 위원장님께서 예술가의 삶을 사시다가 정치에 입문하셔서 실제로 예술인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시듯이 저 또한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실제로 현장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농민들의 문제점과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이 농민들의 문제점이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될 것은 농민들이 무슨 문제점을 느끼나 그러면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아, 농민들이 직접 정치를 해야겠구나. 라는 강한 동기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박혜정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어떤 일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원래 고향도 여기가 아니라 경상도거든요. 네. 이제 이쪽에 학교에 임용이, 대학교에 임용이 되면서 제가 한 근 20년 정도 대학 교수로서 생활을 해왔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뭐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내보내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이 청년들이 여기에서 잘 정착하고 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제가 조금이나마 가까이서 그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또 제가 또 세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아동이나 육아 정책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교육자로서 또 엄마로서 네. 이렇게 많이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8대 의회가 개원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그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시면 좀 성과들도 많이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각자 어떤 부분을 좀 큰 본인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작년 7월에 취임하고 바로 한 행정감사에서 저희가 우수원이 됐던 부분이 나름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제가 늦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또 성과이기도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위한 것과 또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그들의 어떤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제가 좀 현장을 직접 다녔습니다. 그리고 네.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또 의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나름 역할을 했던 게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교육자 출신이시더니 네, 교육 분야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너무 자랑을 했대요. 제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굉장히 이 위원장은 발언할 기회가 적습니다. 우리 위원회 네.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서로 도와주시는 거죠? 1년을 돌아보면서 특별하게 여기서 평가한다, 뭐 네.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것은 이제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고 조금 전에 우리 박혜정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선 의원님들은 또 새로 등원하시는 의원님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지역아동센터랄지 방과 후 아이 돌봄 네. 또 장애인 단체와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증폭을 시켜라. 네. 이제 그런 이제 제가 말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또 활동을 하셨고 뭐 위원장으로서는 역할이 뭐 그런 게 아니었는가. 1년을 뒤돌아보면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나 의원님은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의 뭔가 지지해주고 네. 또 같이 돌봐주고 살펴주는 역할을 정말 잘 네. 수행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해주신 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유영갑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성과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선거운동을 통해서 유권자분들께 공약했던 농민들이 공약했던 부분을 차분하게 잘 실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특히 이제 농민수당을 공약을 했었거든요. 네. 농민수당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와, 뭐 돈도 없는 이번 농민들한테 또 수당을 준단 말이냐. 이제 이렇게 오해도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해남에서부터 실제로 농민수당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농민수당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면 농민수당은 여타 뭐 아동수당이나 청년수당 같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농업을 통해서 생산된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기초해서 이제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농업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민중당, 제가 속한 정당이 민중당입니다.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민중당이 지방선거에 전체적으로 공약을 했었고 저 또한 공약을 통해서 지금 이걸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에 저는 순천시뿐만 아니라 이 농민수당이 전남도에서도 실현되고 전국화시키는 때 의정활동에 전반을 좀 힘을 쏟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동네 우리 의원이 아니면 정말 절대 드릴 수 없는 질문들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저희가 아주 일상적이고 약간은 개인적일 수도 있는 질문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 분 한 분 한 분 좀 이렇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박혜정 의원님께 좀 드려볼까 네. 하는데요. 어린 시절에 누렸던 것들 중에 가장 그리운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렸다고 하기보다는요. 제가 굉장히 시골이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학생 수도 굉장히 적었던 그런 곳에서 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합창부라든가 이렇게 악대부라든가 이런 어떤 단체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하는 학교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그게 힘든 일이기도 하고 좀 학교에 남아서 뭐 이렇게 합창부 연습을 하고 또 밴드부 연습을 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 때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굉장히 그리워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키워왔던 꿈들 그런 것들이 제 정서 발달에도 좀 여러 가지 도움이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시 부활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참 제 생각입니다. 아, 어렸을 때 뭔가 그런 예술과 관련된 추억들을 좀 가지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유영갑 의원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다면 혹시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뭐 농사 짓다가 영화 볼 시간도 또... 있으세요? 요즘 영화를 자주 봅니다. 자주 보시나요? 네, 실제로 제가 어린 나이에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애들을 많이 못 챙겼어요. 애들하고 영화를 자주 보는데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서 기생충이라는 영화 많은 뭐 흥행을 했고 이 여부와 상관없이 제 개인적으로 가장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후에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각성도를 높이고 이에 실현시켜 나가야 될 세상에 대해서 아 나는 제대로 된 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제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상당히 감동 있게 봤고 기억에 남는 영화. 기생충이란 영화. 최근에 보신 영화를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은수 의원님께 좀 드려볼게요. 나에게 만약에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으신지. 그 사자성어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근원통이라고요. 네. 소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하면서 그 사자성어가 와 닿았는데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소리도 좀 귀담아 듣고 더 능력이 생긴다 그러면 마음의 소리도 듣고 싶은 네. 그런
초능력을 한번 갖고 싶어요. 아, 마음의 소리를. 네. 이 초능력이 생기면 조심해야 되겠네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술자리에서는 정작 본인 말씀만 하시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함께 녹화에 참여해주신 소감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분 한 분씩 우리 유 의원님부터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의회에서 24명의 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더라도 이게 시민 여러분께 정보가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근데 방송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가감 없이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순천시의회 전체 의원들의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 전에 입성하면서 각오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틀어지지 않았나, 또한 지역민께서 보내주신 사랑에 제가 제대로 화답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정치인으로서 정치 생명이 계속되는 한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혼자서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 집단들이 그들만의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항상 꼬집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면 그 힘 얻어서 정치인들이 또한 정치 집단들이 제대로 시민의 삶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 또 시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박 의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각 지역구 의원님들은 또 그 역할을 또 지역구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겠지만 또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각 계층과 각 어떤 직종에서 뭔가 그들의 어떤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는 직접 또 찾아가고 또 소통하고 또 공감하는 그런 어떤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의원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역할 중에 어떤 집행부의 어떤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좀 더 법적인 부분이나 또 행정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뭔가 법에 벗어나는 일을 한다든가 또는 시민들보다는 또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우선 시대는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갈 때 견제와 감독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비례대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네, 고맙습니다. 자, 나 의원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제 그 지역구인 왕조 이동은 우리 순천에서 공동체, 즉 지역 공동체 복원이 가장 빠르게 되어 있는 동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 그 동료 정치인들 또 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우리 지역의 직능 자생단체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리 순천, 새로운 순천을 만드는데 우리 왕조 이동이 으뜸 서는 그런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더운 여름에 창작 활동에 여념이 없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께도 감사드리고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 우리 의원은 결국 우리 이웃을 생각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 지역을 위한 다양한 고민과 우리 일상의 생각들을 함께 나눠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